그리고 또한 도신고 시군정에 이른 충남면 행정혁신에 관한 중간 보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뵙습니다. 도가 도민에게 일 잘하는 지방 정부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또 언론인 여러분들로부터 충남의 행정이 일 잘하고 좋은 지방 정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충고를 좀 구하고 또 지책을 받고 그러면서 이 주제가 좋은 지방 정부 만들기라는 이 주제가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략한 저희 충남면 행정혁신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는 일 잘하는 충남 도정, 이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과거 행정혁신은 서비스 행정, CEO 경영 행정, 그리고 규제 완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혁신의 목표로서 각광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 충남 도정이 행정혁신의 목표로 내세운 것은 일 잘하자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충남 도정이 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문제는 목표와 방향 하에 가장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융복합 거버넌스 행정체제로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앞선 도정이 도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행정으로서, 좀 더 관료주의 시대를 극복하는 서비스 행정으로서, 좀 더 효율성을 따지는 CEO 경영 행정으로서, 또한 민간에 대한 권위주의 시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행정혁신을 했다면, 지금은 바뀐 환경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일하는 품질을 높이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융복합 코디네이터, 융복합 거버넌스 행정으로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은 7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와 효율성, 생산성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흐름이 2000년 들어와서 양극화 등 각종 폐해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생, 나눔, 배려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자기주도적인 행정혁신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제도, 재정, 행정정보 시스템을 혁신해서 지속가능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일 잘하는 충남 도정을 꾸려나가는 세 가지 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과제로 말씀을 드리면, 과제는 첫 번째로는 자기주도적인 행정을 위하여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인사혁신안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선 도정 자체와 조직원 자체가, 조직 자체에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조직의 운영과 내부의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내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과 인사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충남 도정의 내부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승진, 전복, 근무 평정 등 인사로 인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제거하여 공감과 신뢰의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 TF팀을 우리 내부로 두어서 내부의 조직 문화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과제 1의 두 번째로 교육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독서를 통한 독서혁신 작업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참여와 소통기법을 배양토록 하여 융복합 행정 추진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요. 도와 시군정의 시책 방향에 대하여도 공유하고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행혁신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태, 제도,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라는 충남도정 과제 두 번째로는 업무혁신을 통하여 융복합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는 도정과 시군정의 융복합 기능 강화를 도부터 업무 수행 방식에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의 시책 대부분이 시군 현장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도정 시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도와 시군 간의 관계가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통합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도정과 시군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당면 시책 전달 위주로 운영되던 부시장 부근수 회의를 앞으로는 지역 현안이나 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의 주요 시책 입안에 있어서도 그동안 도에서 시책 안을 만든 다음 시군의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안을 수립할 때부터 시군의 의견을 들어 도의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군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도정의 통합성도 함께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도정의 순기를 이에 따라서 도정의 순기를 앞당겨 추진하고 도정 주요 과제 분석과 업무 재설계 혁신을 통해 융복합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하순경에 시책구상 보고회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실질적으로 융복합 산업을 논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부처의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이송되는 6월부터 시군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다음해 사업을 논의하도록 도정의 순기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혁신을 통해서 도정의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일자라는 충남 도정의 세 번째 과제, 혁신 우수 사례와의 내재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크게는 행정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업무의 연속성과 내부 소통, 외부 소통의 강화입니다. 현재 종이 없는 그린 오피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종이를 없애서 녹색 기후변화 협약 시대의 도정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정부의 업무 전산화를 통해서 시, 군 간, 도 내부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우리 도정이 지속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난해 말부터 행정정보 업무 시스템에 따라서 도정 발전에 대한 행정전산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내포 신도시 때부터는 각각의 각 실국과별로 종이서류와 파일 그리고 캐비넷에 담겨 있었던 종이문서들이 우리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검색 가능하고 또한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에게 공유됨으로써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가 결합되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정보 공백이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정보 업무의 혁신 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실정에 맞는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혁신 계획도 아울러 병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충남형 행정혁신 중간보고회를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 과제들은 더욱더 많은 도민들의 제안들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속에서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일자라는 충남 도정입니다. 이 일자라는 충남 도정을 위해서 융복합 거버넌스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70년대 이래로 신자유주의적 경쟁 담론과 효율성 담론만 가지고는 극복되어지지 않는
정부의 역할, 행정의 역할을 다시 한번 높여나가자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행정혁신운동입니다. 또한 그리고 제도와 재정, 행정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